네, 이제는 그랩카와 그랩바이크를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이용하시는 일만 남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그랩에다가 카드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기억하고 계시죠?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카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메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아까 전에 그 사람 얼굴처럼 생겨있었던 이 아이콘을 눌러서 메뉴바를 열었고요. 바로 그곳에서 그랩페이 바이 모카 이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네, 지금의 이 화면은 제가 충전을 이미 다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 들어오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 탑업을 하거나 충전을 하거나 카드를 등록하라는 그 메뉴만 보이게 되실 겁니다. 근데 뭐 다른 거 이제 누르지 마시고 이 우측 상단에 카드처럼 보이는 이 메뉴 보이시죠?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Payment Method라고 해서 어떤 결제 수단을 등록할 거냐에 대해서 등록하시게 됩니다. 바로 저는 여러 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란 버튼만 보시는 거고요. 바로 이 부분 누르시게 되시면 네, 바로 카드가 보이시게 될 거고요. 카드도 한 번만 누르시면 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한국 신용카드, 물론 해외 승인이 가능한 카드여야 됩니다. 비자와 마스터가 분명히 붙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해외 승인이 되지 않는 비자 마스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카드 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예, 저는 여기까지 입력할게요. 뒤에는 제 개인 정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유효기간과 카드 뒤에 있는 CVV 번호까지 입력을 하시게 되면요, 바로 이 파란색으로 막 세이브 버튼이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세이브를 누르게 되시면 약간의 소정의 금액이 그럼 그랩에서 이제 테스트로 결제가 한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이제 해당되는 카드가 이제 우선적인 결제 수단성 이제 등록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신 데 있어서는 그 카드가 계속 결제가 되시게 될 거고요. 결제가 되시면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만, 카드 결제가 될 때마다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 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랩카에서 내리셔가지고 한 다섯 발자국에서 열 발자국 정도 떨어지시면요, 그랩 드라이버들이 바로 막 결제 바로 누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결제가 완료됐다는 소리와 함께 그랩 앱에서도 한 번은 띵동하는 알람 소리와 곧이어서는 카드사에서 해외에서 몇만 동이 결제됐다는 문자가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다 도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문제되는 경우 거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카드를 이용하시게 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잔돈이 없어서 부족해서 이제 오히려 또 손해를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고요. 도착을 함과 동시에 뭐 차량 뭐 밀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도착함과 동시에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내리시면 그랩 드라이버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잘갈 겁니다. 그들이 바로 결제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굳이 뭐 다른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편안하게 여행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까 카드 등록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는 지금 이 리워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리워드가 뭐냐면, 그랩을 사용하시는 그 빈도수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등급이 달라지게 되고, 또 제가 포인트를 이제 얻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얻게 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는지까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랩 리워드라는 메뉴가 지금 들어왔고요. 들어오면 바로 그랩 리워드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이 안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보자면 지금 바로 보이시는 공차. 공차에서 한 컵을 내가 750포인트를 사용하면 바로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이고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을 보자면 뭐 쏜 헤드셋도 있네요. 뭐 여러 가지 리미티드 에디션도 있고. 저는 다른 거다 띄워놓고요. 이 그랩 이용하시기 전에 꼭 추천드립니다. 450포인트만 모여도 바로 제가 그랩에서 2만 동을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가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450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여 킬로 정도를 하루에 한 4번 정도씩 왔다 갔다 하셨다. 그렇다면 한 3일 정도만 그렇게 운영을 하셨다 그러면 바로 이 정도의 포인트가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돼요. 3일 동안, 2박 3일 정도를 하셔가지고 이 안에서 돌아다니셨다면 아마 돌아가시는, 공항 돌아가시는 길에는 이 쿠폰을 이용하셔가지고 할인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 쿠폰 한 번씩 다들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꼭 보여드린 거고요. 여기서 바로 이 퍼치스 버튼만 누르시면 이 쿠폰에서 450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얘기가 물어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컨펌을 누르게 되면 바로 구매가 완료됐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서 바로 저 사용하실 수 있을까라는 내용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쿠폰들을 또 한번 어떤 쿠폰을 갖고 있나 보시려면 바로 이 마이 리워드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좀 전에 보면 이 2만 동짜리 쿠폰도 보이고 있죠. 여기는 제 4만 동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쿠폰들이 근데 지금 밑에 보시면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그래도 등급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멤버십 인포라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포인트는 현재 아마 이 포인트만 보이고 제가 이거 집단계 보여드리고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화면이 바로 이 멤버십 그 등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제 경험상에서 봤을 때 제가 여러 곳에 이제 이동하면서 그랩을 이용하다 보니까 하루에 저 그랩을 많이 탈 때는 6번까지도 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이 기본 멤버를 기본 회원이죠. 기본 회원은 바로 실버 등급으로 올라왔고요. 실버 등급에서도 한 3일 정도 있다 보니 바로 골드 등급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골드 등급부터는 지금 보시는 대로 1.5배의 포인트를 제가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워드에도 올라갈 수 있고, 부킹닷컴에서는 8%의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가 이제 더 오래 계신 분도 있잖아요. 뭐, 2주 가까이 이제 배송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주일에서 안 오면 한 열흘 정도 지나게 되시면 바로 플래티넘 등급이 바로 올라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플래티넘 등급에 보시면 뭐 두 배의 뭐 포인트를 적용하게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드립이나 새로운 어떤 프로모션들 같은 경우에 먼저 이제 저한테 연결이 되는 그 업그레이드에서 진열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더라고요. 혜택 되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랩을 이제 이용하시면서 어느 정도로 충분히 이용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등급 서비스까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버와 뭐 그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랩을 좀 더 추천드리는 게 제가 이 다음에 설명드릴 푸드나 딜리버 서비스까지 같이 이용하시게 되면 이 포인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런 할인 서비스를 누리시면서 편리한 이 그랩페이의 세계에 대해서 베트남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지금 그랩앱에 대해서 쭉 설명드렸고요. 그랩카와 그랩바이크를 이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 없으실 거라고 저는 이 영상만 보셨으면 큰 문제 없이 다들 이용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물론 여러분들이 부딪히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제 이 영상 밑에 댓글로 바로 저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바로바로 또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되겠고요. 뭐 혹여나 뭐 제 실시간 답변을 못 드리게 된다면 죄송하지만 제가 꼭 답변을 못 드리더라도 네이버나 여러 검색 엔진에서 해당되는 그랩 어플에 대해서 좀 더 검색을 해보시게 된다면 자세한 설명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 정보도 같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어플이 한국어로 서비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많이 좀 불편해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만 노력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랩에 정말 편리한 기능으로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거 채널은 아직은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주에 한 번씩은 계속 저희가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랩의 2편, 바로 이 푸드와 딜리버리 서비스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곧 이어서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